아이고, 오늘 뭐 비가 뭐 주룩주룩 오더니 지금은 이슬비 내린 것 같아요. 이때 먹어도 맛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목살을 한번 오늘 구웠습니다. 아, 저는 정우 아빠입니다. 아들 이정우입니다. 자, 시작해보자고. 예. 아, 맛있게 또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또 그냥 덥게 먹는 것보다 그냥 비 맞으면서 그냥 먹어버리는 게 훨씬 시원하고 땀 흘릴 바에는 비만. 뭐 볶음밥에? 볶음밥. 기름 나온 놈에다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꾸수이 해버리잖아. 소뚜껑에 하니까 안 쉬워. 비 오는데도 안 쉬워. 오늘 맛을 끝내주네. 볶음밥에다가 이거 올려서 먹어볼. 같이 먹을까? 한 잔 하려면 소뚜껑 운전을 어떻게 하려고? 소뚜껑 운전은 이미 다 했어. 아니, 볶음밥을 좀 먹어봐요. 고기 말고. 볶음밥이 맛이 틀려버려. 이거는 전문점이 없어요. 전문점. 전문점이 엄마를 못 따라오지. 엄마가 고기 굽는 것만 10년 넘게 했는데. 여기다 섯박지를 하나씩 이렇게 해놓은 게 더 맛있구만. 역시 돼지고기는 김치를 볶아야 맛있어. 아따, 속이 딱 가네져 보네. 여기다 싸먹어봐. 그냥 주룩주룩 오는데 먹는 우리도 대단하다. 아니, 이게 비가 오니까 오히려 더운 것보다 이다. 그럼. 볶음밥을 이렇게 놓고 한 덩어리 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또 기가 막히구만. 고추도 그냥 고추도 여기다 20원어치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가 진짜 맛있게 볶아졌다. 돼지 기름으로 볶아보니까 그냥 볶음김치랑 그냥 기름으로 볶으면 맛있다. 달라. 음식 먹을 때는 돼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뭐래? 빠다. 뭔 또 빠다래. 아빠는 옛날에 돼지 기름 보고 빠다라고 했어. 아따, 시원해. 좋네. 거기 파질이 어디서 먹을까? 잡은 양이 없네. 고기가 두꺼워서 씹는 맛이 있어. 엄청 두꺼워. 일부러 두껍게 썰어달라 했지.
일반 가게 가서 먹어버리면은 고기가 요만해 보여. 그러지. 레스토랑 가면 나와버리는 그 스테이크 두께 그치, 그치. 그래. 스테이크 두께. 이 장난젓도 싸 먹어도 맛있는데. 고기가 이렇게 많아서 이게 얼마나 되는 거? 2kg? 이게 2kg? 응. 아까 처음에 이만큼이었지. 이게 지금 구우면 쫄아들거든. 그래서 이만큼 된 거야. 2kg야. 아니 좀 더 살라고 했는데 엄청 비싸가지고 요즘에. 알딸딸하다. 빗물 반하고 물 저 소주 반이라고? 너무 어색해 보이네. 너무 멘트다. 우리 PD님도 좀 줘야지. 조금만 줘. 요즘 돼지고기급 비싸니까. 이거다. 물 부숴갖고 라면을 한 두 개 끓여버릴까? 지금 배에서 아프고 더 이상 먹어. 어떻게 먹기? 나 죽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지금 야 맛있다. 오늘 하루 종일 굶다 먹으니까. 아우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